자, 열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누가 저에게 너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고 애 낳을 거냐 물어보면, 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럴 거라고 답할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좀 약간 댓글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가끔씩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많진 않은데, 그 댓글 중에 자기는 결혼해서 행복하다.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행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행복을 약간 자뻑하듯이 누가 봐달라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행복을 본인만 간직하면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혼하신 분들 오히려 난 이게 좀 이걸 우리가 행복하다 못 느끼는 게 그냥 자기들이 행복한 게 행복한 걸 간직하면 되지 않나? 왜 자꾸 이걸 우리한테 전파하려고 그러죠? 결혼 안한 사람들한테 꼭 알아라. 결혼하는 게 좋다, 행복하다, 너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강요하듯이 보이는 것 같아. 사실 이게 좀 그렇거든요.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게, 이분도 아마 결혼 생활하시면 힘들 거예요. 결혼 생활 힘들죠, 사실. 혼자 사는 걸 훨씬 더 힘들지. 특히 남자분들 말도 안 힘들 거예요. 요즘에 결혼 난이도가 올라가서. 결혼 난이도 올라갔고, 육아 난이도도 올라갔어요. 워낙에 요즘에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일단, 결혼하고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보통 집을 어떻게 뭐 만들어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출 껴서 들어가다 보니 대출금도 있고.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육아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애한테 들어간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어깨가 장난 아닌 게 무거워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아마 결혼하신 분 중에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실 누구보다 힘들어요. 혼자 사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한번 결혼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결혼해가지고 나를 닮은 이제 애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그럼 지옥이에요, 여러분. 언제 올지 몰라요.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요. 애가 맑게 알아듣기 전까지는. 애 보는 거 그리고 사람 지칩니다 막 언제 울지 모르니까 언제 또 기저귀에 지를지 모르니까 항상 이제 감수해야 돼요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애 키우면 이제 육아용품 꽤 비싸거든요 돈 나가는 것도 많아가지고 돈도 많이 들죠 확실히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이게 뭐, 결혼하는 거에 비하면 혼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애 키우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라는 게 없으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을 바쳐가지고 뭔가 내 개인 시간을 빼가면서, 자연 시간 쪼개가면서 그렇게 뭔가, 가정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게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배우자하고도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더 힘들 거야 이게.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또 애가 이제 다클 때까지 평생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또 압박감이 장난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애가 크고 나서도 여러 가지 고지 썩는 것도 많을 텐데 이 댓글 다신 분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 애들이 좀 야같잖아요. 그렇다고 뭐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너무 사교육 같은 거 많이 시켜 어린 나이 때부터. 어차피 그 나이 때 머리에 집어넣지도 못하는데. 천재도 아니고. 애 키우는데 솔직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옛날 우리 때는 그냥 밥만 먹이고 그냥 알아서 그냥 뭐 넘어지든 뭐 뒹굴든 말든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학원 다니는 애 별로 없었어요. 제 같은 반에 제 짝꿍 전교 1등이었는데 걔는 학원도 안 다니고 전교 1등 했어. 그래서 막 학원 다니는 애가 막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애들이 뭐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약한 것 같아.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약한 것 같아. 키는 클지 모르겠지만.
더 약해 빠진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스스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성장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으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굉장히 좀 약해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적인 것은 맞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남자에게 너무 가혹한 느낌입니다. 이걸 누군가가 하지 마라, 하라 마라 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돈 보태줄 거 아니면.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진짜 가끔 있는데 진짜 낮은 확률로 만족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애가 어려서 거긴까진 행복한 건지 앞으로 생각이 바뀌지도 아니면 나만 고생할 수 없지. 너도 당해봐. 이 심리인지. 아우, 굉장히 솔직하게 적으셨네. 근데 첫 번째 문장부터 좀 틀렸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납득할 수 없어요. 물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적인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정상적 얘기하면 그 정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여야 되는데, 지금은 결혼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수가 아니에요. 출산율과 결혼율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적이 맞았지. 이제는 이걸 계속 정상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뭐, 우리나라 지금 1인가구 증가하고, 출산율, 결혼율을 감소하고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결혼하신 분들보다 결혼 안한 사람이 더 많아. 더 많아져, 이게.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삶의 과정 중에 하나죠. 결혼하고 이제 아이 낳고 사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남자에게 너무 가혹한, 여자한테도 가혹하긴 해요. 근데 남자한테 너무나도 많은 가혹함이 따릅니다. 솔직히 결혼 난이도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올라갔어요. 여자도 올라가긴 했지만 남자가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여자는 한3 올라가고 남자는 10 올라갔어. 근데 이걸 여자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결혼할 때 조건을 맞추는 것 자체가 남자 난이도 훨씬 더 높아. 상대가 안 돼서 솔직히 말해서 여자하고 비교해서. 능력도 좋아야 되고 무한한 돈도 많아야 되고. 그거 자체가 맞잖아요, 여러분. 나이도 차이 꽤 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자야 뭐 맞벌이 하다가 애가 태어나서 애 키운다는 핑계로 뭐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 되는 케이스도 지금도 많잖아요. 뭐 말로는 요즘에 맞벌이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OECD 국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최하위권입니다. 맞벌이 비율이. OECD 평균이 맞벌이 부부 비율이 60%가 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도 안 돼요. 이것도 올라간 겁니다. 옛날엔 더 적었어요. 물론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맞벌이가 많겠지만 이것도 있잖아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맞벌이고, 애가 태어나고 나면 또 맞벌이가 될지 외벌이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가장 두려워지는 게 애가 태어나서 외벌이가 돼서 경제적인 책임이 남편 한 명한테 다 몰리는 경우. 이걸 가장 많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남자한테 가혹한 게 맞죠. 거기다가 직장 갔다가 와서도 애를 돌봐야 돼. 제가 얘기하는 게 여자가 가혹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훨씬 더 가혹한 건 사실이야. 근데 이거를 여자분들이 공감 안 해줘요. 근데 남자들은 이런 결혼을 왜 하냐는 거지. 서로 고생하는 게 맞긴 하지만 너무 이 추가 한쪽으로 많이 원사이드하게 돼버렸어요. 물론 이 말에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결혼제도 현상을 봤을 때는 남자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좀 희생을, 그러니까 대가를 많이 치르고 돈도 많이 드는데 이거를 결혼하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납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또 서로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하지 말아야 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돈 보태줄 거 아니면. 그렇죠. 돈 보태줄 거 아니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진짜 가끔 있는데, 진짜 낮은 확률로 만족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애가 어려서 거기까지 행복한 건지. 근데 결혼하시면 얘기 들어보면 자기 자식, 자기랑 닮은 자식을 보는 게 신기하대요.
그게 그걸 힘들어도 내 자식이 커가는 재미가 있대. 그거 뭐 애를 키워본 사람은 아는 거죠. 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생하고 계신 건 사실이야. 애 키우는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건. 그리고 지금 나는 뭐 혼자 사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하신 분도 지금 뭐 여러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끌족의 상당수가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아파트 대출금이나 어떤 관리비나 생활비 나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가장의 책임도 굉장히 막중하단 말이에요. 아마 이번 달돈 나갈 거 생각하면 잠이 제대로 안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확실히 스트레스 받는 거는 결혼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가정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신경 예민해지시고. 아무래도 애가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나중에 커가고 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요즘 애들이 워낙에 또 치사한 게 많다 보니까 잘 적응할 수 있으냐는 걱정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나만 고생할 수 없지, 너도 당해봐. 이거 클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나만 폭풍남이 될수 있지, 너도 퐁퐁 해봐. 나만 돈 버는 기계 될수 없지, 너도 돈 버는 기계 같이 되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보면 그런 게 있어. 뭐냐 하면. 그냥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거를 자랑처럼. 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유부남 분들 저한테 죄송한데요. 결혼한 거 뭔가 벼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모임에 가면. 그게 사실 꼴 보기 싫어요, 사실. 솔직히 나는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 근데 결혼한 거 자기들이 뭔가 좀더철 들었다, 배웠다는 명목으로, 뭐, 결혼 안한 사람 다 얘다. 철안 들었다. 결혼해봐야 진짜 인생을 안다. 니들이 뭘 알겠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들이 뭔가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 이게. 그게 정말 꼴싸 나와요. 니들도 결혼해라. 니 자식 태어나면 입장이 바뀔 거다. 아,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애 키우면 애 키운다.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냥. 전도사도 아니고 왜 그런가? 뭐 홍보대사야? 뭐한명 결혼해서 뭐 짝지어주면 뭐돈 받습니까? 땡전 한푼 나오는 거 없잖아. 꼭 보면 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도 있어. 어디 뭐 경조사 같은 데 가면 결혼해가지고 뭐 니들 아직도 장가 안 가냐? 시집 먼저 가려고 그래. 그래도 혼자 살면 어떡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 자기 걱정부터 할 것이지. 결혼 안 해본 사나도 뭘 하겠냐, 니들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막 이렇게 훈계랍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걱정은 본인이 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이런 케이스가 있어. 이거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뭔가 결혼했다는 것은 일종의 뭔가 어드밴티지가 갈리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 해도 돼. 갑질 해도 돼. 난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꼴불견입니다.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혼해서 열심히 살면 되니까 이걸 누구한테 자꾸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제발.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결혼하시면. 그런 것만 아니면. 근데 꼭 보면 어디 경조사 같은 그런 화면 있잖아요. 결혼했냐 아니냐를 물어봐가지고 결혼 안 하면 왜 결혼 안 하냐고 막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 꼭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 꼴사납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아무튼 결혼해서 애 키우는 분들 정말 힘들 텐데 돈 아끼시고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요. 부부끼리 잘 타협하시고 자식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